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14일 오후 1시 4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62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아주 그냥 이쁘게 정배열 상승하고 있는 그런 회사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멘텀 아주 탄탄해요. 특별히 어떤 이슈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우량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버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이제 저기 뭐냐 유한장행에 이어서 업계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산업이 커간다라는 전망은 자명한 일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대장주 중 하나인 녹십자의 성장도 이제 기대가 되겠거니 하면서 이제 시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어떤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녹십자가 올라가고 있는 건.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만큼 이제 올라갔는데 이 지지선의 각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저거거든요. 수급이 쏠린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꺾인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저는 이제 하방 압력으로 이제 받고 이제 내려가려는가 싶다 싶더만 이제 다시 꺾어줬죠. 꺾은 상태에서 계속 그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요런 식으로 횡보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저는 보통 고점 때 쭉 올라가다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이쯤 돼서 하는 거는 뭐 그래 괜찮아요. 원래 보통 이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녹십자처럼 고점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 횡보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추가적으로 볼 게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라운시큐어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이제 좀 떨어지다가 위로 이제 올라가서 횡보 국면 그리고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여기 좀 갔다가 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점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뭐 볼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제 강하게 수급 한번 받아주고 위로 띄우는 모습 보여지시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녹십자도 이런 상황에 이제 더 신뢰도가 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죠. 라운시큐어는 보안 블록체인 그런 거에 있어서 최강자고, 녹십자는 제약업체의 최강자 중 한 명이니까. 자, 그러면 공매도 한번 보시면 공매도 상황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5월 3일날 이제 개통이 된, 다시 한번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공매도는 있어 왔지만 그래도 충분히 요거로 이제 주가의 흐름을 결정 지을 만큼 그렇게 크게 이제 나오지는 않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이 계속 이제 순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 외인이 사자로 이제 돌아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이 횡보 국면이 되니까 지금 요때 지지 반등을 이제 해 나간 다음에 39만, 40만원 선까지도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일정 기간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싶으면 이 40만원 선에서 위로 이제 엄청 이제 크게 이제 뛰어 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녹십자 상황을 보시면 요건 이제 녹십자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요거 수두 뭐 헌터증후군 뭐 헌터증후군 ICV 뭐 이런 거 있는데, 요 수두 같은 경우는 뭐 아시죠?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 수두 저기 약이 이제 임상 3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판매 중에 있고, 헌터증후군 같은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은 다 이제 성염색체가 있어요. XY 있고 XX 있는데 요 X염색체가 약간 조금 손상을 입었을 때 약간 좀 이목구비가
막 정상인이 아닌 이제 그런 이제 장애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헌터 증후군인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치료하는 약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폐결핵 치료제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폐결핵은 지금 이제 치료약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항생제 먹어가지고 이제 낫는 방식밖에 없고 치료제는 없는데 이게 나오면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암 치료제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도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뭐 정말 이제 막 벤처 소프트 같이 정말 태평양에 뗏목 띄우는 그런 바이오 종목도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성공해서 이제 주주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업도 많지만 저는 저라면은 녹십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자, 녹십자의 전망 보면은 업계 2위의 매출액입니다. 아까 업계 1위는 유한양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식으로 1, 2, 3, 4 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제품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기업의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종목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두 개 내지는 세 개 종목 꾸준하게 주세요. 네, 그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라는 거 있는데 요거 이제 무료방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왼쪽 화면 나오거든요. 요거 이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 뜨는데 뭐 안녕하세요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남겨만 주시면 무료 카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상히 이제 안내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